4.13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문자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자 공해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송되는 문자와 전화,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는 선거 문자에 시민들의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최근 두 달간 선거 관련 개인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신고는 800여 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올 때도 많았고 사생활에 방해가 많이 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투표해달라고 찾고 오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문자가 올수록 저희 표하기가 별로 싫어지고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것 같아요. 간혹 바쁠 때는 가끔 조금은 과도하게 오는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제 뭐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런 게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상의 불편함보다도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우려를 표했는데요.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문자가 수신되기도 한다며 정보가 이미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입수 경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선거사무실인가? 네, 여기 그 선거 문자 받았는데. 예? 선거 문자 받았거든요, 선거 문자를. 예, 예, 그거 문자예요.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와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뭐 수집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수집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모르죠. 출처를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건 석연치 않은 대답뿐이었는데요. 이처럼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공해는 연일 쏟아지는데요.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이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를 제외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총 5회까지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선거법상 대량 문자 메시지가 아닌 20명씩 문자를 보낸다면 횟수 제한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런 전화번호들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심지어는 타 지역의 입후보자도 이제 문자를 받는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도 하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 59조를 통해 문자 발송을 5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선거 홍보를 막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발송하는 문자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이제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인 뉴스였습니다.